뺨을 내는구만 그랴. 어, 윤희 씨. 우체국 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농협에. 예. 농협엔 왜요? 적금 좀 들까 하고. 예. 어머, 적금 우리 우체국에서 들어요. 안 그래도 오늘 밤에 윤희 씨 집에 가서 그 상품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그러셨습니까? 우짜지예? 우짜긴 뭘 우째요. 들으면 되는 거지. 들어오세요. 아, 설명 잘해줄 테니까. 신혼부부한테 딱 맞는 상품도 있어요. 말씀은 고맙지만 예, 지는 농협에 갈랍니다. 윤희 씨. 지가 평생 농협만 이용해왔거든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우체국 이용하세요. 대식 오빠도 우리 우체국에서 적금 들고 있거든요. 부부가 같이 들면 좋잖아요. 미안합니다. 지는 농협이 편해갖고. 예. 대식 씨가 우체국에 적금 들고 있다니까 그걸로 퉁칩시다 막. 어, 좀 서운하다. 지도 우체국 종종 이용할게. 예. 편지도 붙이고 어, 택배도 붙일 게 많아. 예. 예. 그렇게 하시든지요. 예, 수고하셔. 네. 아니, 어쩜 그렇게 사람 면전에다 대고 자기는 농협 갈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 내가 그만큼 사정을 했으면 어? 그쪽에서도 못 이기는 척하고 오는 게 그게 사람의 정 아니냐고. 오래 거래한 은행이 아무래도 좀 편하긴 하지. 에? 누가 그걸 몰라요? 아, 그래도 한 동네 살면서 매일 얼굴 마주치며 사는 여자들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유, 참. 더군다나 우리 그이가 대식 오빠 장가 보내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어요? 참. 양복까지 드레스 빌려주고 그랬는데. 매일 공치사를 다 한다 참말로. 야, 저 누구보다도 재건이가 저 애쓰긴 했잖아. 아, 그러니까요. 어쩜 그렇게 웃는 얼굴로 거절할 수가 있니? 참. 난 그 얼굴이 더 얄미운 거야. 아이, 대식이 처가 좀 고집이 세긴 생겼잖아요. 마을 사람들하고 융화를 잘해야지. 응. 네가 웬일이니? 너는 윤희 씨 편들 줄 알았는데. 너가 와. 뭐, 같은 고향 까마귀라며. 이 사람이요? 윤희 씨한테 완전 삐졌잖아요. 어머, 왜? 아이, 그 벨소리를. 그런 거 없다. 에이, 있는 거 같은데? 왜 그러는 건데요? 이 사람이요, 분회장 같은 거 안 하고 싶대요. 어, 완전 저 막 무시당한 것 같아서 그런가 봐요. 어머, 아니, 윤희 씨가 너 무시해? 아이고, 뭐 듣기 싫다. 네 배달 안 가나? 택배 기다리다가 이 목 빠지겠다. 빨리 가. 알았어. 네가 더 나 무시한다. 야. 아유, 정말. 아유, 아유. 얼른들 나오시서 시간 없습니다. 두 분이 알아서 하나씩 맡아주셔서 모양 예쁘게 해주시고. 예. 야, 아이, 뭔 손을 이렇게 많이 해요? 당최 이게 몇 가지요? 세 가지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도 이거는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올 사람들이 많으니 그만큼은 해야지. 아, 스무 장 할 적에도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당신은 이 동네 살면서 어려울 때 동네 사람들한테 도움도 받고 또 친구들은 형제처럼 지낸다 안 했습니까? 어, 그렇죠. 형제하고는 콩 한쪽도 나눠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런데요. 아, 이건 콩 한쪽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잖아요. 여러 사람이 오니까 뭐 서로 나눠 먹으면 많지도 않아. 예. 저 제수 씨, 그 여자들이 다 그 제수 씨만큼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 조금 오해인데요. 아이, 성. 아저 아줌님들이 배가 얼마나 큰데요. 그리고 우리 윤희 씨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이쁘게 잘 만드시소. 지는 부엌에서 준비할 테니까. 예, 예, 예. 야, 야, 돼지가, 돼지가, 돼지가. 야, 너 잠깐 두 번만 갔다가 기둥뿌리 뽑아주겠다, 야. 여자가 손 크면 말이야. 많이 먹기 금방이야. 어? 에휴, 우리 윤희 씨가 얼마나 알뜰한데 그래요? 아, 내가 볼 때는 그 속빈 강정 같은데? 아, 왜요? 아, 생각해봐. 제수씨 가게가 그 시장에서는 목 좋기로 소문난 곳인데 말이야. 거기서 10년 동안 장사했다는데 어떻게 집 한 채가 없냐 이거야. 이거 내가 볼 때는 여기저기 퍼져서 그런 거다 이거야. 아, 시방 우리 유닛이 씹는 겨?
아 참. 야 너가 걱정돼서 그래. 어? 네가 장가 가서 알뜰 살뜰 돈 모아갖고 땅도 늘리고 가수원도 가꾸고 그런 꿈이 하늘나라로 훨훨 날아가는 거 보지 왜 그래. 아이고 그 재수 없는 소리 그만하고 얼른 전이나 붙여요. 말로 사람 인심이 참 적어요. 아이고 와예. 아 보라매미 네가 마을 어른들을 얼마나 극진으로 지극 정성으로 모셨냐? 이? 아이 그런데 대시 이차가 며칠 그냥 어? 쓸고 지나가니까 아이고 칭찬이 그렇게 자자한 거요. 아이 생전 처음으로 대접 받아보는 거 맹키로 그냥 호강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니까. 아유 저 대시 이차가 인심을 많이 얻었나 보네요. 아 그렇다니까. 아 이러다가 저기 부녀 회장 자리 대식이 처한테 그냥 물려주라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응? 물려주라고 하면 좋지. 뭐 머리 아프고 힘들고 뭐 좋은 소리도 못 듣는 부녀 회장 자리 어이구 듣던 없습니다. 어이구, 너는 그렇게 너 가진 것을 아무 미련도 없이 그렇게 내놓으면 안 되는 것이요. 응? 네가 그래도 부녀 회장 자리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마을에 가면은 그냥 큰 소리도 치고 그러는 것인디. 아유 고모도 참 부녀회장 아니라도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있으니까 부모 저기 고모 어딜 가시든 큰 소리 빵빵 치셔도 된다니까. 아이고, 그래도 완장만 한겨? 아이고 고모님은 무슨 완장이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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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습니까? 희한하죠. 대식이 집들이 가는데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이고 배추 팔아준다고 허니께 그냥 잘 보이려고 휴지 들고 가는겨? 원래 남의 집에 인사 갈 때는 모래도 하나 들고 가는 게 예의잖여. 선생님, 참말로 윤희 씨한테 저 대출 넘길 겁니까? 세댁이 자꾸 부탁을 해갖고 한 동네 사람이 먼저지. 세댁이 먼저 부탁을 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세댁한테 배추 팔아달라 했다면서 이게. 내가 언제? 아 그 얘기를 먼저 꺼낸 거는 세댁인데. 윤희 씨 말은 다르던데 얘. 뭐 자기도 직거래하는 건 몰랐다 하면서 그래 되면 시장에서 못 팔아주겠다 카드 얘. 못 판다 그려? 아니 가만히 있는 사람 바람 넣은 게 누군데 이제 와서 판다 못 판다 그러는겨? 응?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도 유분수지 말이여. 기분 나빠 죽겠네 참말로. 아 저 성님 휴지. 참 그렇다니까. 왜 빈손으로 오는겨? 휴지 사온다고 아니었어? 휴지금 모시고 기분 나빠 죽겄어. 아, 왜 또 그려? 새댁이 지네 가게에서 우리 배추 못 판다고 했디야. 아니 왜? 내가 하도 팔아달래서 그러겠다고 했는데 직거래 하기로 먼저 약속한 거를 몰랐다고 했다는겨. 그거는 그려. 직거래 하기로 한 게 뭔 참인 것 같아. 아 그걸 누가 몰라? 근데 그 얘기를 처음 꺼낸 거는 새댁이잖여. 영성네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들었지? 내가 먼저 배추 팔아달라고 했어? 배추 팔아달라고 아니었어? 새댁이 먼저 그 얘기를 꺼냈잖여! 글씨, 누가 먼저 그랬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시어머니 닮은겨? 아, 바로 어제 한 얘기를 왜 몰라? 아니, 거기다 왜 우리 언니는 들먹여? 내가 얼마나 날씨 뜨거웠는 줄 알아? 사람만 물색 없이 만들어 놓고 말이여. 응? 돈 몇 푼에 의리까지 좀 져버렸는데 아, 지는 아무것도 몰랐다면서. 응? 시장에서 못 판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겨? 듣고 보니냐 나도 기분 나쁘네. 아니 누가 먼저 말을 꺼냈든 팔겠다고 했으면 팔아야 할 거 아니여. 아니 못 판다 그러면 안 되지. 시집 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응?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러는겨? 아주 큰일 낼 사람이라니까. 그나저나 집들이는 빈손으로 갈겨? 집들이 뭔 집들이여? 영성 내놔 가! 아니 숙이네! 어머님 저녁에 비지찌개 할까요? 그래라. 아 예 근데 너 대신에 가야잖아. 저녁 초대받았잖아.